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를 상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후반부 이사야 2번을 함께 다루므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아모스 선지의 아들이 이사야인데 그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전 700년경 기록했고요. 이사야서의 총 제목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신약의 복음서라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리키는데요. 구약에서의 복음서는 이사야서가 복음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민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전파함으로 온 인류가 받을 축복과 구원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대지로 1장에서 39장까지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경책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이 후반부로서 40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요절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벌써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7세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상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퀴즈를 통하여 문제를 풀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1번은 모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이렇게 퀴즈가 나갔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화원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40장 7절 8절을 보면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 있는 한 송이에 꽃과 같이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육체를 아름답게 꾸며도 그것은 잠깐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과 같이 인생의 육체는 시들어질 것을 들풀의 꽃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힘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다. 황소와 같다. 사자와 같다. 황소나 사자도 동물 중에는 힘센 동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성경은 40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감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퀴즈 구속자 여호와는 야곱이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 보면 지렁이 호랑이 물고기라 했는데 4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렁이와 같다. 지렁이는 밟은 굼뚜룩하지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렁이 같은 인생,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퀴즈 하나님의 택한 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불의하다 이랬는데 42장 3절을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곧 꺼질 것 같은데도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퀴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나요? 했는데 우리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다 없이 해주실까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43장 25절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도말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6번, 우리의 허물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해 주셨지요. 모든 죄악에서. 그러면은 요구가 있는데, 꿈을 가지라. 혹은 욕심대로 살아가라, 혹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이것은 44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번,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진흙의 소원대로 혹은 토기장의 소원대로 또는 서로 의논해서 했는데, 45장 9절을 보면은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만든다.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인간을 지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8번 퀴즈.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나요? 했는데, 예적일, 미래일, 현재일 이랬는데, 46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예적,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라.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현재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업적들을 항상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9번 퀴즈. 우리는 어디로부터 택함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풍요의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했는데, 48장 10절을 보면 이사야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했지요. 참 고통이 많은 땅 위에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번 퀴즈.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시려 어떻게 하셨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방법을 말할 때에 손바닥에 새겼다, 이마에 새겼다, 얼굴에 새겼다 이랬는데, 4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늘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11번, 학자의 혀를 가진 자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사람은 다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웅변가가 된다, 지식을 말한다, 곤피반자를 돕는다 이랬는데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50장 4절을 보면은 곤피반자를 돕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약자를 잘 도우라고, 위로하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혀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도 욕하고 남을 저주하면 안 되겠죠. 12번,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풍요로울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런데 성경은 51장 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혈혈 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알몸으로 혼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잘해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3번 퀴즈. 주님의 찔림과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주님이 왜 찔리고 상함을 받았을까요? 신성모독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는데요. 2번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3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이랬는데요. 53장 5절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곧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4번 퀴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했는데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남편, 우리와 무관하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상에 살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와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5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렇게 부부는 일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부부 관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퀴즈.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했는데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퀴즈를 보면은 비슷하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람 생각 비슷하다. 이렇게 했고, 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혹은 높은 산과 육지만큼 차이가 난다. 이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천지차라. 하늘과 땅 차이라.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가 없고, 하늘이 땅에 내려올 수 없음 같이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늘과 땅 차이라.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16번 퀴즈.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친구를 사귀는 곳이다. 장사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56장 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장사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도 안 되고,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사귀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17번. 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나요? 했는데요. 통회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통회하는 자와 함께 왜 그럴까요? 소성케 하기 위함이다. 아니면은 정죄하기 위함이다. 아니면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57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소성케 하기 위함이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한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두 가지 옷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금과 비단의 옷, 구원과 의의 옷, 가장 비싸고 좋은 옷 이랬는데 61장 10절을 보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있고요. 의의 옷을 있는데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천당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이건 돈 주고 살수 없는 가장 비싼 옷,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옷을 꼭 입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번 우리의 쌓은 의와 선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요. 구원의 옷 깨끗하던 더러운 옷이랬는데 64장 6절을 보면은 더러운 옷과 같다. 사람이 자기가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쌓아놓은 의와 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 도덕군자, 공자, 명자가 쌓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다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시나요?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는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지상천국, 새하늘과 새 땅, 화성계 우주인이랬는데, 65장 17절을 읽어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22장 22번 퀴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또 무엇이 항상 있나요? 했는데요. 전쟁과 평화, 시기와 질투,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이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전쟁도 없고요. 시기 질투도 없고 너희 자손들과 너희 이름이 거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오늘 66장까지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해설하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영원히 사라진다. 종이가 불에 넣으면 다 타서 제가 돼 날아가듯이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걸 말하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주술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점수를 본다든지 술객을 부른다든지 강신술을 내린다든지 점쟁이 앞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마술사 앞에 가서 마술을 한다든지 무당을 부숴 구슬을 한다든지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주술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될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참된 종교적 열심이 무엇이냐 하는데요.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까지 하였으나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많이 하는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 참된 금식이 있다. 금식은 해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 기도에 응답이 없고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때에 참된 금식 기도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제2번을 강해로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